일단 제 친구 여러분들 연아가 이렇게 태그 매치로 딱 따오네. 어때 괜찮지? 어 나 머리 어때 연아야? 나 앞머리 너 길라에서 그때 이거 안 잘랐거나? 그럼 일단 유아인 머리로 그 유아인 씨 머리 그 치면 돼? 나 진짜 오늘 변신하는 거야? 이게 근데 실제로 인기가 많은 그건가? 인기가 남자 본인만 인기가 많아. 어? 남이 볼 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머리야. 아 나 그냥 본인 만족도만 좋은 거야? 자기 거라? 만족도만 올라가는 고점 높은 스타일이야. 아 잠깐만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는 거네? 남들은 자기 남 자기 만족이야. 뭐 왜 하는 거야 대체? 단점이 더 많은 거 같은데? 단점이 훨씬 많아. 지금 머리보단 낫잖아. 어쨌든 아니야 지금이든 나을 수도 있어. 왠지 어? 알아? 그거 뻥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는 귀여워 귀엽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 아니 지금 머리 답이 없. 저거는 귀여운 게 아니라 낭만이야 그냥. 근데 저거 하면은 귀여운 맛은 사라지거든. 세련되고 강력해 보이는데 좀 잘못된 걸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되면 느낄 수가 있어 너가. 아 진짜 냉정하게 봐줘. 어 진짜 냉정하게 진짜. 아, 진짜. 벌써부터 뭔가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 아 어때 어때? 도전해볼래? 해볼만해? 아니 해볼만 내... 하진 않아 미리 말할게. 아, 30%야 진짜. 30% 높은 거지. 아, 근데 왜 30%인지 말해줄게. 첫 번째는 이마, 두 번째는 두상? 두상. 아... 그 정확히 너랑 상호랑 반대야. 상호는 올라갈수록 좁아지는데 니는 올라갈수록 커져. 이렇게 진짜 신기해. 일단은 비포 찍어주신...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이렇게 자, 됐나요? 하나 둘 셋 체크. 아 근데 진짜 오늘 방송 빼고 진짜 제대로 진지하게 할게. 나 진짜 진지하게 실력 발휘하는 거지 오늘. 재밌게 왜냐면... 할게. 아 재밌게 잘못했어. 아니 진짜 재미 아니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는 거 맞지? 진지하게 오늘... 할게. 아 내가 너가 저번에 나 유아인 씨 만들어준다 했잖아. 어 알았어. 그러면은 귀를 먼저 팔게. 돌아보자. 왜 떨어? 나 왜 괜찮아? 떨리... 어 많이 떠는데? 고기가 왜 이렇게 떨리지? 간다. 과감하다. 시원한. 약간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약간만. 여러분 제가 정말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꿀벌이네. 그 저 여기 안 쳤거든요. 여기만 쳤어요.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 깔끔한데 벌써? 야 근데 됐다. 이게 여기 안 치고 여기만 쳤는데 수평이야. 무슨 말이냐? 어 뭔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그래? 뼈가 여긴 들어가고 여긴 튀어나와가지고. 야 그니까 그 파이터 분들 만두기 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 파이터 상이야 사실 두상이. 파이터야. 크루캅상. 조심해야 돼. 야 이거 봐라. 야 벌써부터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뜨면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어, 믿지 마. 난 미리 계속 말했어. 자, 첫 번째 준비하려. 아! 오, 괜찮아? 머리는 해주고 가. 참을 수 있어. 괜찮아. 그래. 나 이제 이쪽 보자. 자, 그대로 숙여보자. 너 따가운데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고개 들지 말고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따운펌 하자. 따운펌 하자. 이제 앞에 보자. 아, 옳지 잘한다. 그렇죠. 움직이면 안 돼. 너무 차갑네. 생크림. 이게 뭐냐면은 이 생크림을 머리에 바르잖아. 남들은 이 면적을 옆에만 바른단 말이야. 어. 너는 이걸 전체 다 해야 돼. 뒷머리만 빼고. 왜냐? 수성이 그만큼 유니크하고 독특하니까. 그만큼 쓰레기라는 걸 돌려서 말한 거지? 난 쓰레기라고 한 적은 없지만 굉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 너 지금 있잖아. 이트맨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따옴 종이 많이 써본 적 있니? 지금 종이가 한 장이 아니야. 종이를 이렇게 많이 쓰냐? 종이를 많이 써야 되는 두상 구조야. 아. 이 풍성하게 되나요? 오 힘들었다. 뭐야?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지? 장난하네. 머리에 심어도 이게 뭐야? 저거보단 낫겠다. 시에서벌 족 RUZEL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 아니야 너무 잘했어. 앉아. 그래? 어 샤워라고 왔네. 아 이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한 8번 감았어. 8번? 나 머리 이거 된 거 봐. 가만 있어봐. 잠깐만. 야, 뭐라고 한 거야? 뻣뻣한데? 뻣뻣해야 돼. 산성이라 그래. 아 그래? 어 효과 잘 받은 거야.
제가 비님 에드벌룸 가볍게 감사합니다. 밤 나왔다 강남 접수하러 가자. 이제 우리의 라인을 이제 만들 건데 아 라인 만들기 전에 뒷머리부터 하자 오늘은. 뒷머리? 어 자. 눈썹 다듬어 줄게 이따가. 이거 무조건 다듬어야 돼. 이 머리는 머리 눈썹 안 다듬으면 안 돼. 기대되는데? 잠깐만 뭐야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는데? 이거 잠깐만 생각보다 손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난 못할 것 같은데? 넌 앞머리 올리면 돼. 오늘은 내가 있어. 소개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은 멋진데 연화야. 스타일은 멋진데 연화야. 야 잠깐만. 저 새끼 생긴 건 네 잘못 아니다. 오늘 본장님 별풍선 소개 감사합니다. 연화는 이게 뭐야? 토마토 바르는 거 알려주고 가요. 돌아봐. 이게 뭐... 친구 없는 깨방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옆은 내가 봐도 진짜. 엄청 깔끔하고 ES123589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얘들아 밑에 사진 보고 지금 봐라 개레저. 장난이라 해줘. 아니지? 남았지 뭔가? 깨고지 불통님 에드벌룬 20개 감사합니다. 깨 저거 거울 모드로 해줄 수 있어? 퓨마왕님 별풍선 20. 얘 이마가 얼굴 좀 빨개져. 아니 이게 아니 돌려줘봐 이거 좀 어떻게 20개 감사합니다. 야 저기 야 야 깨봐라 나 이거 무조건 유튜브 올려야 돼 알았지? 이거 무조건 아니 웃을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좀 돌려주는 거 실례를 아! 아! 깨스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내 의전이 존나 크게 웃어. 이마에 지켜도 공간이 남겠다 시골에